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어떤 경로에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있고요.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서 이 뒤쪽에 있는 숫자만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read CSV를 할 거고요. read CSV를 할 때마다 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어떤 컬럼을 더 추가를 하겠다? year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파일 하나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름, 성별, 태어난 숫자, 그리고 연도. 이렇게 네 개의 컬럼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데이터 프레임들을 어떻게 하자? 연도별로 만들어지니까 1880년도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거고요. 1881년도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거고요. 1882년도 데이터 프레임이 있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데이터 프레임들이 2010년도까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자? 이어 붙여주자예요. 더하기, concat. 이렇게 이어 붙여주자. 그러면 큰, 아주 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들을 이어 붙여주려면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들. 1880년, 1881년, 1882년.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리스트로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씩 그 리스트에 저장하고 있다가, 그래서 어펜드를 하는 거죠. 리스트에 어펜드를 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concat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포문을 만들도록 할게요. 저장할 데이터 프레임들을 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기 전에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 할때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뭐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판다스점 데이터 프레임 비어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판다스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판다스점 컨캣을 하죠. 컨캣 할때 이렇게 만들어서 df1번 df2번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건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랑 다른 게 뭐예요? 판다스점 리스트 혹시 리스트를 만들어요. 이거 리스트죠. 리스트죠. df1번, df2번. df1번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들어가 있고, df2번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그쵸? 물론 뭐 여기다가 비어 있는 리스트 만든 다음에, 비어 있는 리스트에다가 df.dflist.append df1번 다시 한번 dflist.append df2번 dflist 포문을 쓸걸 그랬네요. df3번 이런 식으로. 그럼 dflist를 출력을 해 보시면은요. 얘는 리스트란 말이에요. 리스트. empty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 세 번째 데이터 프레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입을 출력을 해보시면, 타입은 리스트예요. 타입은 리스트인데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냐면 데이터 프레임들을 저장하는 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복문을 통해서 1880년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걸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어펜드하고 그 다음에 with CSV를 통해서 1882년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거를 리스트에 어펜드하고 이런 식으로 2010년도까지 with CSV에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리스트에다가 어펜드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데이터 프레임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거를 concat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IOBS라고 할까요? 자, 이거는 비어있는 리스트입니다. 어떤 비어있는 리스트냐면 그 연도, 각 연도의 데이터 프레임을 어펜드할 리스트예요.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연도는 우리가 range로 만들면 되죠. 1880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이렇게 하면 2010년이 포함이 안 되죠. 2011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들여쓰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880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를 반복하면서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가 그 저장된 파일 경로, 텍스트 파일이 저장된 경로는 여기에 뭐 여기에 2여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2여, 그죠? 첫 번째 2여는 여기 1880, 두 번째 2여는 1881, 세 번째 2여는 1882, 가장 마지막 2여는 2010이 되겠죠. 그죠?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파일 패스를. 네, 이런 경로들이 쭉 나오는 거야. 1953, 1954, 1955, 1956. 실제로 얘네들 클릭했을 때요. 클릭했을 때 걔가 열려야 돼요. 1953년도 텍스트 파일이 열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970년을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1970년 데이터 파일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실제로 파일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read CSV가 정상적으로 될 거다라고 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해당 연도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pandas.readcsv를 하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아규먼트는 바로 위에서 만든 파일 파스를 주시면 돼요. 위에서 만든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시는 거죠. 그냥 읽으면 안 되죠. 모든 파일의 형식이 다 똑같은데 모든 형식의 파일이 다 똑같은데 앞에 헤더가 없단 말이에요. 헤더가 없어요. 헤더가 없는 경우에 names를 주면 되죠. names. 물론 헤더를 none이라고 명시를 하셔도 돼요. 헤더를 none이라고 명시를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뭐만 주면 돼요? names를 주시면 돼요. names를. 첫 번째 컬럼이 뭐였어요? 이름이었죠. 두 번째 컬럼이 성별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컬럼이 태어난 아기의 숫자란 말이에요. 네. 뭐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으세요. 뭐 보통 팝이라고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변수 이름을. 예. 네. 뭐 그런 이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숫자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이름만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읽힐 거란 말이에요. 위쪽과 같은 요런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 프레임에 무엇을 더 추가하냐면 연도를 추가하는 거야.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의 연도. 연도 컬럼을 추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름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없는 이름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무엇을 저장하면 돼요? 1880년이면 1880년이라고 저장하면 되고 2010년이면 2010년이라고 저장하면 되죠. 연도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뭐예요? 연도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이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생성이 끝났으니까 데이터 프레임 하나가 생성이 끝났죠. 하나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추가하면 돼요. 이제 완성된 연도에 해당 연도의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에 어펜드를 하시면 됩니다. 뒤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만들어준 거죠. YOBS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준 겁니다. 어펜드를 하시면 됩니다. 어펜드 무엇을? 연도별 데이터 프레임.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십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131개의 파일을 읽어야 되고요. 게다가 이게 네트워크에서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콜앱에서 GitHub 접속해서 읽어오고 그래서 어펜드하고 다시 콜앱에서 GitHub 접속해서 읽어오고 어펜드하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야 되냐면 131번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아마 조금 걸릴 거예요. 그러니 한 1, 2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있는 코드들은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는 잘 되시죠? 네,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메일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질문에 대한 내용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뉴머레이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렵게 생각, 이뉴머레이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i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i라고 하는 변수에 예를 들어서 0이라고 숫자를 저장을 했어요. 숫자를 저장한 다음에 i라고 여기에서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요. 타입을 이렇게 출력하면 뭐라고 출력할까요? int라고 출력을 하겠죠. 정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 밑에서 i에다가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뭐 예를 들어서 pandas.data 프레임 하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뭐 1, 2, 3 그다음에 뭐 B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여기 뭐 4, 5, 6 뭐 이렇게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여기서 I의 데이터 타입을 출력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같이 출력해 볼까요? i를 프린트하면 i는 0이고 0은 인티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i를 요 자리에서 i를 출력하면 그건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파이썬은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그 변수의 값을 저장하잖아요. 그 이름에다가 다른 데이터를 또 저장할 수 있죠. 얼마든지. 처음에는 0을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100을 저장할 수도 있고 문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질문 주신 분, 혹시 이 코드는 이해되세요? 이 코드는? 네. 그럼 이거 뭐예요? for i year enumerate. 아마 코드를 이렇게 썼었죠, 아마도? 이런 코드 쓰셨었죠, 그죠? 아. 여기서 i랑 year를 프린트를 해보면, 아, 너무 많으니까 1885까지만 할까요? 네. 당연히 enumerate가 처음에 i는 인덱스 0, 1, 2, 3, 4가 되는 거고요. enumerate가 주는 거는 두 개를 줘요. 앞에 꺼내주는 거는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를 꺼내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 꺼내주는 거는 여기 있는 값들을 꺼내줘요. 이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처음에 반복할 때 i에 0이 들어간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i는 0 이렇게 쓴 거랑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 하셨어요? 거기다가 readcsv 하셨죠. 이렇게 했죠. 그럼 i는 뭐가 되는 거예요? i에 정수가 들어갔다가 i가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수를 저장했던 변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는 변수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그죠? 네, 그 사이에 YOB가 완성이 됐나 봐요. YOB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랭스만 먼저 볼게요. YOB S의 랭스를 보시면 131개라고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1880년도 데이터 프레임이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 2010년도 데이터 프레임이 저장되어 있어야 되니까 131개가 돼야 돼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는 것 같죠? 조금만 더 확인해 볼까요? YOB S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리스트니까 인덱스가 있죠. 0번이라고 인덱스를 쓰면 첫 번째 아이템만 선택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아이템은 뭐예요? 이 YOBS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들을 아이템으로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란 말이에요. 리스트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죠. 그럼 첫 번째 원소 하면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되죠. 인덱스 0번은 뭐가 돼요? 데이터 프레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리스트의 원소는 뭐다?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첫 번째 원소도, 두 번째 원소도, 세 번째 원소도, 네 번째 원소도 리스트인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볼까요? 몇 년도 데이터 프레임이 나와야 돼요? 1880년도 데이터 프레임이 나와야 돼요. 그죠? 가장 마지막 원소는 2010년도 데이터 프레임이 나와야 되죠. 그쵸?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장 마지막 원소 YOB S 인덱스 몇 번일까요? 인덱스 몇 번? 네, 맞아요. 131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130번이라고 하시거나 그렇죠? 130번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가장 마지막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가장 마지막 굳이 130이라고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가장 마지막 원소는 마이너스 1. 여기 이어. 2010년. 그죠?
제대로 데이터 프레임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잘 저장이 됐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도 인덱스가 0부터 1999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 연속적인 숫자로 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덱스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보시면 with CSV를 할 때 컬럼 이름은 만들어 줬지만 그 로우 인덱스, 로우의 이름들이죠. 로우의 이름들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0부터 자동으로 1씩 증가가 되는 range가 됩니다. range가 범위가 되죠. 1880년대에 태어난 신생아들은 이름이 전부 2000개의 이름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뭐 조사가 다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만 보면 2000개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동명이인은 굉장히 많은 거죠. 메리라고 하는 이름이 7065명이니까. 근데 서로 다른 이름은 2000개밖에 없는 거예요. 2000개밖에.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 볼까요? 2010년도는 서로 다른 이름이 몇 개예요? 33,838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뭐 메리라든가 뭐 존이라든가 그런 정말 평범한 이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보시면 어때요? 보시면 굉장히 읽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이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번호들 있죠. 연도마다 로우의 개수가 일정하지는 않아요. 어떤 연도는 로우가 좀 짧고요. 어떤 연도는 로우가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1880년은 2000개밖에 안 됐고 2010년은 33,000개나 되고요. 그죠? 10배가 넘죠. 10배가 넘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이제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길게 쭉. 그죠? 데이터 프레임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DF라고만 할게요. DF. 판다스. 컨. 사용하시면 돼요. 자, 컨캣을 보시면 첫 번째 아규먼트에 무엇을 넣으래요? 유니언은 뭔지 모르겠고 이터럽을 넣으래요. 데이터 프레임들의 리스트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데이터 프레임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YOBS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액시스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로로, 그죠? 그 행 번호가 그 증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ignore index. ignore index가 기본 값이 false인데, 인덱스를 무시하지 않으면 01234라고 하는 게 1880년도에서도 인덱스가 나오고요. 1881년도에서도 01234라고 하는 인덱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인덱스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죠. 그냥 0번부터 끝까지 그냥 쭉 늘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더 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ignore index라고 하는 것만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시고요. with CSV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합치는 거는 시간이 1초도 안 걸려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 인포를 먼저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인포를 보시면 몇 개인가요? 169만이죠. 169만 784개. 그죠? 로우가 169만 개가 있는 거예요. 로우가 169만 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 컬럼은 딱 4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름, 성별, 그 같은 이름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 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널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널은 하나도 없고요. 이름과 성별은 당연히 문자열. 그 다음에 태어난 숫자, 정수. 그 다음에 연도, 역시 정수. 이렇게 되어 있죠. 출력 한번 해볼까요? df 하고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자동으로 생략이 되니까. 자동으로 생략이 되니까. 앞에 있는 다섯 개가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다섯 개가 그 테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1880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들이 잘 만들어져 있죠. 됐나요? 네.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합치는 것까지는 끝났어요. 우리가.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연도별 신생아 숫자를 그리고 싶어요. 숫자도 찾아내고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 연도별 신생아 숫자. 자, 연도별 신생아 숫자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연도별 신생아 숫자는. 자,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요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연도별로 쪼개는 거죠. 처음에 1880년 데이터 프레임을 쪼개요. 1880년 데이터 프레임만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는요. 1881년도 데이터 프레임만 또 만들어내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는 2010년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신생아 숫자는 어떻게 찾아요? 전체 신생아 숫자는. 모든 데이터 프레임에 무슨 컬럼이 있어요? verse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1880년 부분 집합에도 verse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1881년, 2010년에도 verse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신생아 숫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더해야 되겠죠. 맞아요? 메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가 7,000명, 안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가 2,600명, 엠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가 2,000명,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가 1,900명. 이 벌스에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숫자들을 썸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숫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숫자가 뭐예요? 그 숫자가 1880년에 태어난 숫자란 말이에요. 신생아란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서도 썸을 구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씩 나오는 거죠.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1880년부터 2010년까지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신생아 숫자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 숫자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131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뭐가 나올까요? 시리즈가 나오는 거죠. 이게 연도별 신생아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부분 집합으로 분리한다. 각각의 부분 집합에서 통계 함수를 적용한다. 적용해서 나온 결과들을 하나로 합쳐준다. combine 이라고 얘기를 했죠. split, apply, combine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해주는 함수가 뭐다? group by라고 하는 함수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그거를 하는 게 이거란 말이죠. 각각의 연도별 부분 집합에서 벌스들의 합계를 계산해서 취합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해주는 코드가 자 df.groupby. groupby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groupby를 할 때 무엇으로 그룹을 묶을 거냐 이거 써주면 된단 말이야. 그쵸? 무엇으로? 우리는 연도로 그룹을 지을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마다 연도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를 했던 거예요. 모든 데이터 프레임에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도록.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는 전부 다 1880이라고 들어가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는 전부 다 1881년이라고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 데이터 프레임에는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에 2010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컬럼을 만들어준 이유가 이런 통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알아내야 되니까 저걸 만들어뒀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스플릿이 되는 거죠. 스플릿이 되면 이제 무엇을 선택해요? 거기에서 versus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룹별로 부분 집합을 만들어서 컬럼을 선택하고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컴바인된 결과가 나와요. 자, 이거를 저는 versus by year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을 만든 거예요. 연도별 신생아 숫자. 자, 출력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출력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 versus by year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은 뭘까요?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리즈 타입이죠. 시리즈 타입입니다. 그룹바이는 이 그룹으로 묶어주는 기준이 있죠. 컬럼. 그룹으로 묶어주는 이 기준이 되는 것을요. 인덱스로 만들어줍니다. 시리즈의 인덱스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통계를 적용한 결과를 합쳐줄 때 뭘로 합쳐준다? value로 합쳐줘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본 동작입니다. 여기 있는 값들을
아, 기준을, 그룹을 만들어주는 기준을 시리즈에 인덱스로 만들어주고요. 인덱스로 만들어주고, 결과를, 통계함수를 적용한 그 결과, 집계함수죠. 집계함수의 결과를 시리즈의 value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시리즈의 인덱스를 X축으로, 그 다음에 시리즈의 values를 Y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끝나요. 그리실 때는 파이플롯 이용하셔도 되고요. 파이플롯 이용하셔도 되고, 뭐 C본 이용하셔도 되고, 무엇을 이용하시든 상관없으세요. 방금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여기 컬럼 이름을 안 줬대요. 컬럼 이름을 안 주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썸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합계를 구할 수 있는 컬럼이 뭐가 되죠? 합계를 구할 수 있는 컬럼은 벌스밖에, 이어는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벌스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좀 작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실제로 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컬럼별로 적용했을 때와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아마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컬럼을 선택, 우리가 관심이 있는 컬럼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관심이 있는 컬럼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함수를 적용을 하세요. 그게 편하세요. 그럼 여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